오늘 제목은 원맨,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두를 파괴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요, 또 모두를 살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이 한 사람과 이 한 사람을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17절도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또 18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또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또 19절에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불순종, 순종, 범죄, 이렇게 은혜, 이렇게 계속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극명한 대조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돼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 사람의 파괴력입니다. 한 사람의 파괴력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네, 여러분 아담의 원죄, 오리지널 씬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한 사람의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처음 예수 믿으면 아니면 지금 우리도 이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이건 것 같아요.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그리고 갓난아기가 무슨 죄인이냐? 자의식도 없는데 무슨 죄인이냐? 여러분 죄인입니다. 네. 보통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아담 때문에 인류의 죄가 시작됐다고 하고 그러면 참 동의하기가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원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정말 용납되지가 않아서 자기는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업하다가 부도 나서 그진 빚과 보증 때문에 부모님, 뭐 처가, 뭐 자신을 믿고 투자했던 모든 사람까지 정말 너무나도 고통, 처절한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하는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수 있는지, 그래서 아담의 죄의 결과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수원에 독을 뿌리면요, 수도관을 따라서 독이 다 퍼집니다. 그래서 그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독을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과정입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그 죄의 독이 뿌려졌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죄의 독을 가진, 죄를 가진 인간이 된 것이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죽음이 왕 왕노릇했습니다. 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아담은 50분의 50분의 모형입니다. 모형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일본과 한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고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 영해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국제법상으로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협약을 몰랐다고 해서 마음대로 일본 그 해협에, 해상에, 영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한 나라의 대표,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서명했기 때문에 그 서명의 효과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까지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4절의 뜻은 이겁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그의 죄의 결과인 죽음이 인간으로 태어난 내에게도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결국 이 12절, 13절,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거의 반복인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다. 아담의 죄로부터 원죄가 있고 아담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모든 구성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공동체도 대표인 또 목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순에서도 순장이 중요하고 대표기 때문에요. 그죠? 회사에서도 CEO가 중요하고요. 네. 중대재해법 같은 것도 그 CEO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표로서 엄청난 책임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순장의 또 대표는 아니 순의 대표는 또 순장이고요. 그래서 아 나는 대표 아니야. 아, 그런 거는 이제 핑계 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공동체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결국에 책임은 제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억울하게 들려요. 왜 내가 죄인이야? 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사실 우리 속을 보면 부인할 수가 없죠. 네, 교만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음란이 있고 정말 우리가 죄의 덩어리, 죄를 만들어낸 공장 아닙니까? 공장. 네. 그래서 내 삶에 그 이기심과 교만이 원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리고 내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아, 둘째로요. 둘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력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력입니다. 우리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7절도요.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네, 바울은 지금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을 이제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점을 대조하고 있죠. 15절, 16절에는 각각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아담과 예수님이 가져온 정반대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는요.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는 아담은 정죄, 그렇죠? 정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은혜, 지난주에 은혜를 뭐라고 그랬죠? 자격 없는 자에게 그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 지속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고갈되거나 그 중간에 끊기지 않는 그것이 은혜라고 했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죠. 16절에는 아담은 정죄를 가졌지만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고 있고요. 17절은요.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이 가져온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창세기 요즘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실 죄의 결과가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획득하다 얻다 누구죠? 가인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이 땅의 수고로움과 가시가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서 노동을 하면서 수고롭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가인에게 얼마나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족 가운데 살인이 일어난 것이죠. 죄에 가공할 만한 현실이 가인이 그래서 에녹성을 자기 아들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을 만들고요. 어떻게 됐죠? 거기서부터 세상에 화려한 문화가 꽃을 폈는데요. 근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은 하와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서로 죽이고 싸움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여러 가지 인간의 죄의 현실을 다 들리니까 하와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주고 그래서 아벨은 지금 죽고 가인은 요압을 떠나고 가출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상 됐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세상이 너무나도 화려한 문명을 꽃피고 있는데 라멕은 칼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자기를 죽인 자는 내가 가차 없이 죽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표를 주셨기 때문에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세상의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창세기 6장에 보면 죄가 이 땅에 관영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홍수 심판으로 이제 심판하신 사건들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에 가공할 만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아담으로 인해서 15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은혜, 은사, 선물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아담은 사망, 죽음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은혜, 은사,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은사는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공짜로 막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걸 말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말 같지만 결국 이제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으로 인해 주어진 결과는 이토록 크게 다르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한 것이죠. 1974년 여름에 맥스웰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굉장히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재선된 닉슨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던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인 찰스 콜슨이죠. 여러분 얘기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명문대학을 나온 변호사고 엄청 똑똑하고 정말 머리가 빨리 돌고 정말 변호사에다 해병대 장교 출신의 최측근의 닉슨의 최측근의 실세로 이 사람이 이제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내 할머니라도 밟고 가겠다던 추진력 있던 해결사, 더러운 술수의 달인, 모든 사람이 학을 띠던 그런 굉장히 교활한 사악한 천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거짓말, 권모, 술수, 그 다음에 거짓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감옥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전생애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은 인생의 성공과 세상의 것을 다 잃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있을 때 비로소 나는 감옥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임을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형기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섬기면서 빨래를 자기가 다 대신해주면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죄수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 감동을 받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그 죄수들과 교제 모임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서전에 이렇게 씁니다. 평생 동안을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 자기가 죄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교도소 선교회,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정말 정말 수많은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 전혀 소망이 안 보이는 그 살인범, 마약 딜러, 무장강도, 성폭행범, 정말 살인자,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거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이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정죄와 죽음을 가져왔고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요 아까 찰스 코스는 옛날에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정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난도질하고 권모술수를 펼치면서 죽음의 인생을 살았죠. 첫사람 아담처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값없이 나눠주는 때로는 고통과 오해와 무시를 받아도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죄, 죽음을 가져오는 한 사람인가요? 은혜, 은사,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인가요? 네.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의 이번에 살펴볼 것은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입니다. 의로운 행동.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번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번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18절에 한 번의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사람을 벌 주고 심판하고 넌 안 돼, 가능성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 바로 의로운 행동인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전에 이제 했었는데요. 주일학교 성경학교에서 그 역대하 29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얼마나 이타적이고 그 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처럼 정말 생명과 은혜와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패역한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대신 회개하고 대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이들이 되게 힘든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편부모 가정, 뭐 부모님이 이혼하신 가정,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어머니와 맨날 다투는 가정, 뭐 이런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지만 그때 되게 어린아이 말투, 얘들아 우리가 어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히스기야가 돼서 부모를 대신 부모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부모를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눈물 콧물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그럼 들어주신다.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이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의 교훈은 부모님의 이혼과 아빠에게 여자 친구가 있는 거예요. 1학년 때 이제 이 친구 엄마와 이모의 대화에서 처음 이제 이혼했다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이 친구가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간 후에 아빠는 아예 집에 오지 않으셨고 전화도 하지 않아서 아빠가 너무너무 이제 미워진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 또래는 아빠와 공차면서 같이 목욕탕도 가고 그런 게 이제 로망이잖아요. 근데 2학년 생일까지는 전화라도 했는데 그 해에는 생일도 잊어버리고 전화조차 하지 않은 거죠. 이 친구가 이런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고백,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너무 내 자신이 불쌍한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너무 슬펐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들 눈시울이 붉어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생일 전날 토요일에 이제 저와 이제 선생님들 같이 신방을 갔었거든요. 근데 생일 전날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갔는데 엄마가 이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누구누구야, 아빠가 아닌 하나님 아빠가 아버지가 방문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생일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와 비슷한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위로가 됐고 정말 신기하게 목사님이 다녀가신 뒤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제가 제 이야기 했거든요. 나도 네 마음을 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말 집에 안 들어오시고 부모님 매일같이 싸우고 이혼하실 뻔하시고 거의 집이 풍지박산이 나고 힘들었다. 근데 그때 주님 만나게 너처럼 히스기야처럼 정말 기도하고 그때 주님 만나게 되고 진짜 이렇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게 완전 진짜 하나님의 방문처럼 느껴지고 선물처럼 느껴져서 네, 그때 주일학교 주일마다 설교하는데 아이를 제가 보잖아요. 근데 표정이 너무 이렇게 밝고 예전엔 계속 침울하고 어두웠는데 밝고 신나게 찬양도 부르고 학교에서 이제 발표도 잘하게 됐대요. 아빠가 방학에 여자친구와 함께 저를 데리러 왔는데 아빠가 결혼하면 어떻게 하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힘들었는데 성경학교에서 다른 친구들도 몇 명 나와서 간증했거든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저 친구도 힘들었네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재료와 어려움과 연약함들은 정말 누군가를 살리는 정말 공감의 재료, 정말 맞습니다. 이 아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씀을 들으면서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의 기도를 하니까 살려주셨는데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만 짓고 회개 기도를 하지 못해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두렵고 불쌍해서 눈물이 났대요. 저와 아빠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자기를 찾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그렇게
자기를 버린 아빠를 향해서 위에서 기도하고 대신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서 애통절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히스기야 설교를 듣고 한 아버지 한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정말 히스기야처럼 예수님처럼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죠. 이게 정말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가정에 조금 조금씩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 시작한 걸 그때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직장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 사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네, 마주대하기 싫고 그래서 한 사람만 없어지면 좋겠다고 이제 혹시 미워하고 계신가요? 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대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처럼 부모의 죄를 내 죄로 정말 자매의 형제 자매의 죄를 내 죄로 지체의 죄를 내 죄로 우리가 이제 그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도 살고 식구들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순종해야 할 의의 행동과 언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핵심은요 진단입니다. 진단.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네, 13절 보니까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럼 내 몸에 만약에 1, 2년 전에 암이 생겼다고 봐요. 종합검진하기 이전에는 받기 전에는 사실 몸에 암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암이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달라진 게 뭐죠?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죠. 율법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진단. 율법은 진단입니다. 사실 율법의 겉으로 나타나는 뜻은요. 잘 지켜라. 너 이거 잘 지켜야 된다.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뜻이고요. 사실 율법의 속뜻은 진단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걸 깨닫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뭘 깨닫는데요? 율법의 역할이 뭐래요? 죄를 깨닫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더럽고 누추하고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라는 게 율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큐티할 때, 묵상할 때, 설교 들을 때 말씀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비춰보는 거울.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보면요. 내가 병자구나. 내가 아픈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환자구나. 이걸 보면 정말 말씀을 보면 율법을 보면 내가 죽을 존재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시작.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 말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죄 많이 지면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죄를 더 져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죄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인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는 인식의 문제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죄가 이제 인식이 되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죄에 대해서 이제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죄로 못 봤던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민하게 죄에 대해서 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면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볼 때 찔림이 있어요. 아, 내가 이것도 못 지키네. 진단이 되니까 마음속에 통곡이 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정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쫙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마음이 찔려가 뭐냐면요 원어로 보니까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그 말발굽으로요 뒷발질하는 그 말발굽으로 채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장이 채인다는 의미. 그러니까 말씀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이 찔린다는 게 그 말 뒷발굽으로 우리 심장을 채이는 것처럼
너무 아픈 거, 이게 마음이 찔려입니다. 이게 율법의 진단이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진단 기능을 가진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진단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점점 진단 기능이 좋은 뭐 CT, 뭐 MRI 비싼 기계를 사는 거예요. 그걸로 진단, 자기 진단하지 않고 나 이런 훌륭한 진단 기기 있어 하면서 그걸로 남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이제 이게 유대인들의 큰 죄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이전보다 사실 더 괜찮은 나, 더 나은 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은근히 바라고, 그죠? 예전엔 뭔가 말씀을 지키다가 못 지키다가 이번에는 요 말씀 지켰어. 그럼 나 괜찮다, 나 괜찮은 사람이네, 말씀 지켰어.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그리고 뭔가 뿌듯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요번에 화를 안 낸 거예요. 나 화 안 낸 내 자신이 기특해. 그리고 뭔가 끊임없이 뭘 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더 괜찮은 내가 돼야 되고 더 개선돼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을 우리가 율법인지 이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늘 바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면 이제 맹렬한 시기와 질투가 올라와서 결국에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다 보세요. 거기 보면 우영우는 그냥 사랑받잖아요. 어디 가나, 그죠? 네. 그냥 이렇게 측은하게 여기고, 거기다가 이렇게 남다른 고려말이 탁 뛰어오르면 다 통찰력 있게 뭔가 다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 가나 사랑받고. 근데 거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 저는 제일, 사실 현실 캐릭터가 제일 마음이 가는 캐릭터가 권민우. 아세요? 권모술수 권민우.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우리 모습인 거가 유대인 같은, 더 내가 난 성공해야 되고 그냥 저 꼬라지를 못 보겠는 거, 사랑받고 막 인정받고 잘하는. 그리고 거기는 태산의 혼외자잖아요, 그죠, 우영우가. 네. 그리고 그 최수연, 요번에 제주도 가서 러브라인이 생겼던데 그 최수연은 부장판사 딸이잖아요, 그죠? 금그릇인 거야, 금수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근데 제주도 가서 통화하는 걸 보니까 부모님이랑 통화하면서 아버지, 네네 하면서 딱 끊은 다음에 그 최수연한테 그 자기 이제 부모님 돌봐야 되는 가장이고 너무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걸 쭉 하소연하면서, 그러면서 애틋해지면서 둘이 눈을 맞잖아요, 그죠?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권민우처럼 왜 거기 마음이 가냐면, 성공해야 되고 더 나은 내가 돼야 되고 괜찮아져야 되고, 그죠? 인정과 칭찬받아야 하고 야망이 넘치.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게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 유대인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영우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영우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뭔가 또 해결을 잘 하니까 그게 내 모습 같은 거야. 거기에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재밌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예, 우리가 율법은 진단이고 잘 지키고 뭔가 괜찮은 나가 되는 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센 검과 같아서, 좌우의 날선 검 아세요? 여러분, 메스 아세요? 메스? 수술용 메스? 그게 좌우의 날선 검이죠. 그거는요, 대기만 해도 여기서 피나고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래요. 율법은요, 어떻게 내가 잘 지켜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율법의 본질은요, 나를 베는 칼날인 거예요.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는, 나를 수술하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고 통곡 소리가, 탄식이 왜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보고 제대로 묵상을 하면 이런 내 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저는요 아담처럼, 가인처럼요, 정말 라멕처럼 칼의 노래를 부르며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벨 죽이고 마음속으로 수많은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가인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통곡이 나오는 게, 말 발굽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그 찔리는 게 사실 율법의 역할이고 본질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날 같은 메스로 우리를 찌르니까 막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탄식이 이제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만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길이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런 알량한 나음을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아실현, 자아확장, 승승장구, 일취월장의 삶을 사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요. 자기 상실, 자기 아픔, 자기 부인, 자기 해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그렇게 보면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1차적으로 먼저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아파야 돼요. 아프지 않으면 우리의 감각이 마비되고 문둥병자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아프고 절망해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없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죄인이라는 인식 없이, 자격 없다는 인식 없이 어떻게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 신학교에 방문 연구학자로 갔었는데요. 이제 갑자기 이제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 3일 밤을 이제 못 잔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괴롭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사실 미국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갔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큐티를 하는데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본문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일까? 날마다 죽노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이제 부활장인데, 부활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뭔가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뭔가 하든 안 되든 일이 잘 되는 게, 그게 부활이 아니더라고요. 환경이 잘 풀리거나 짠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활은 매일같이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죽는 것, 그래서 내 힘은 다 빠지고 예수님만의,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는 것. 그래서 자아실현과 내 확장, 승승장구, 성취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날마다 죽는 거는 뭔가 대단한 숭고한 어떤 의식 같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3일 밤 못 자서 우울증으로 힘들어서 불면으로 고통에, 고통 속에 그 수렁 가운데 있는 그 널브러져 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날마다 죽노라더라고요. 홀로 내팽겨 처진 것만 같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느껴져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삶. 그리고 이런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내는 삶이 날마다 죽노라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말씀을 통해 진짜 죄인인지 모르면요, 결국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MBTI 하면 다 성향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죠.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왔을 때, 근데 아까 자매는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50% 위를 절제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면서 아우니치 가서 그렇게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자기 부인이다, 자기 해체다, 자기 상실이다.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내가 연약한 흙, 아담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흙이라는 존재입니다. 흙.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죄짓고 살다가, 솔직히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짓고 살다가요, 그냥 죽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흙입니다 이러고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가인처럼 승승장구해서 문명을 이루고 화려한 것을 이루고 개인적으로 성장을 하고 자아실현을 하고 남부럽지 않게 돈 많이 벌게 살고 성을 쌓고 업적을 쌓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쓰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왔을 때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만 보이고 문제에 허우덕거리다가 배신의 아픔을 겪으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날 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취업에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오면 그 가운데 나의 죄를 보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주님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회피하고 숨기고 그러면서 그 모든 일상이 그런 괴로운 인생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본질은 진단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 어떻게 저는 그 말씀을 충분히 지킬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저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대안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비명, 정말 탄식, 부르짖음이 토해져 나오는 것이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는 것이죠. 내 안에 시퍼렇게 사는 이 자아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만 역사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한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위의 50%를 부분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엄청난 큰일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 지금 길을 찾았대잖아요. 그죠? 또 찾아가고 있고 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해체하면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붙들고 아우니치를 그렇게 다녀와서 간증한 자매를 보면서 참 도전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 아담은요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땅의 죄의 현실로 가공할 만한 그 파괴력으로 죽음이 왔고요. 관계의 단절이 왔고요. 모든 관계들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은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정죄고 죽음의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은사와 선물들을 그 찰스 콜슨처럼 받은 걸 값없이 나눠주는 사람은요 여러분 고통과 오해와 무시가 올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보람있고 가치 있는 엄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꼬마 아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부모의 죄, 식구의 죄, 지체의 죄를 내재로 여기며 대신 회개하는 그런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내가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진단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탄식이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저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탄식과 통곡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법의 본질은 진단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더 괜찮은 내가 되고 싶고 이 땅에서 다 가지고 싶고 하나님 내 자아를 확장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더 개발하고 싶고 스펙을 쌓고 싶고 더 뭐든지 쌓고 싶고 하나님 그래서 괜찮은 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CT를 MRI를 사다 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만 진단하며 자기는 보지하며 내가 이런 것이 있다고 자랑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정도면 대견하지 율법을 지켰어 나는 화 안 냈어 양보했어 난 달라졌어 하면서 스스로 기특해하며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해야 되고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더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믿으면서도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모른 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랑받는 사람이 있으면 맹렬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그런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나의 실체 하나님 죄인된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찾아오시는데 오늘 그 초등학교 4학년 친구는 그 아빠가 집을 나가고 여자친구를 사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하면서 히스기야처럼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대신 회개하겠다고 눈물 콧물 흘리며 정말 목사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하나님 아빠가 오신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삶이 달라지고 발표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얼굴에 하나의 웃음꽃이 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날마다 원망하고 그 한 사람을 미워하며 원망하는 우리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매는 간증한 자매는 정말 50% 절제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질병에 온 것에 대한 이유를 계속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자기 부인과 자기 해체를 하며 아웃리치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제대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부터 정말 박사를 따고 좋은 목사가 되고 성공한 목사가 되어서 자아 실현을 하려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좌우의 날성건 같이 혼과 영과 갈전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나를 진단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하나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탄식이 늘 터져나오는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후손의 번창과 분명의 분명의 번영과 하나님 칼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이 땅의 승승장구하는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셋 가인의 후손처럼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인지 늘 말씀을 보며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이 은혜와 사랑 하나님 찰스컬스니 그 감옥 안에서 울타리였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과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꿈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며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죄를 먹고 마시며 하루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세상의 밥이 되어서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이 세상 평안과 위로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그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며 사는 삶이 우리를 버티고 하나님 견디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예수뿐이 목사이지만 또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사실 제 이면에는 이곳을 떠나서 그곳에서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너무나도 야망이 있었던 것을 다시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 날마다 죽노라가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하나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가인의 후예들의 운명과 화려함과 하나님 능력과 힘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율법은 진단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 탄식이 늘 터져나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자아 실현하고 자아를 확장하며 성취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고백처럼 또 우리 자매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분 생명을 주실 분 선물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